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전지은 대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의 대면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것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을 모두 보시고 Q&A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 기간에 대한 배출권 할당 계획이 올해 9월 말 확정되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을지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사업 개요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국가에서 할당받은 만큼만 배출할 수가 있도록 제한이 되는데, 만약 배출 한도보다 배출을 많이 한 기업들은 배출권이 많이 남은 기업들한테서 배출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 파는 행위가 가능한 시장 제도를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합니다. 만약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이 아무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 등을 대비해서 만든 장치를 상쇄 옵셋 제도라고 합니다. 즉, 배출권을 할당받는 의무 기업인 할당 대상 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외부 사업이라고 하며, 이 외부 사업을 통해 감축 실적이 발생하면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해서 배출권이 필요한 의무 기업에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상쇄 제도입니다. 관련 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30조 등에 있습니다. 앞에서 상세 제도는 배출권 거래제의 유연성을 위해 만든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나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외부 사업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국내의 배출권 거래제와 외부 사업은 전 세계적인 시장 메커니즘인 EU ETS와 CDM 체제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특히 CDM 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서 감축 기술을 이전, 확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배출권 거래제 상세 제도는 할당 대상 업체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기술을 기반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제시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국가와 기업 모두가 당면해 있는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 외부 사업이 중요한 목표 달성 수단이 될수 있음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상세 제도는 일명 배출권 거래 법령과 외부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상세 제도의 추진 체계는 현재 총괄 기관인 환경부와 관장 기관인 각 부처 체계로 되어 있고, 산업 발전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년도 6월에 해양 부문과 해운 부문이 추가되어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 5개 관장 기관이 존재하며 위탁 운영 기관은 7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관장 기관의 부문은 할당 업체의 업종 등과는 관계없이 신청하는 사업의 분야 및 반복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세 제도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5년도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함께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년 6월 기재부가 총괄 운영을 맡게 되면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관장 부처 체계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 총괄기관이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 19년도 6월 해양수산부 추가 편입 외에는 별다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부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 시설 또는 배출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조직 경계 내부에서 시행된 CDM 사업도 포함이 되는데, 이는 2020년도 2월 중순까지 외부 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래는 승인 요건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면 안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영 여건의 행동이 아닌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여야 하며 지속적, 정량화되어야 되며 검증 가능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 이후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부사업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 가정, 계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하는데, 이에 따라 작성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사업이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외부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유형은 55건 정도이며, 또한 211건의 CDM 방법론을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외부 사업은 유형별로 단일 감축 사업, 묶음 감축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감축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각 감축 사업은 규모별로 일반 감축 사업, 소규모 감축 사업, 그리고 극소규모 감축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규모별 기준은 단일 감축 사업의 경우 일반은 3,000톤 초과, 소규모는 3,000톤 이하에서 100톤 초과, 그리고 극소규모는 100톤 이하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의 주기는 일반 감축 사업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이지만 소규모, 극소규모 감축 사업의 경우 최대 인증 유효 기간 중 1회 이상 할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고정형과 갱신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형은 최대 10년 이내 연장이 불가하며, 갱신형은 최대 7년 이내이며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외부 사업 추진 과정입니다. 사업자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상세 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사업 신청이 접수되며, 이는 방법론별로 자동 분류되어 관장 기관으로 배정됩니다. 관장 기관에서는 각각의 검토 업무를 운영 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신청된 사업 계획서 같은 거는 에너지공단 같은 위탁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검토가 끝나면 총괄기관이 환경부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협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최종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이 승인되면 모니터링 후 감축량 검증 결과를 제출하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검토, 승인 체계를 거쳐 감축량 인증을 최종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승인, 감축량 인증, 그리고 방법론 승인에 대한 추진 절차를 그림으로 넣어놨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감축량 인증 역시 앞서 타당성 평가와 같은 절차이지만 검증 기관의 제3자 검증을 받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방법론의 경우 현재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또는 신규 개발을 통해 방법론을 승인받은 이후 외부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방법론 승인 역시 앞서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산업 발전 부문의 외부 사업 현황입니다. 상세 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함께 2015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장기관 체계로 변경이 되면서
환경부 협의 절차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외부사업 활성화를 통해 극소규모 감축사업이 신설이 되고 CDM 방법론이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극소규모 양식이 관장기관별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2일 해외사업이 인정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기업이 직접 시행한 외국에서 발생한 CDM 사업도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전 부문 536건이 사업 승인되었으며 국내 사업이 458건, 해외 사업이 78건 승인되었습니다. 일반 감축 사업이 361건, CDM 사업은 국내와 해외를 합쳐 175건입니다. 산업발전 부문은 현재까지 399건이 승인되어 전체 승인 건수의 74.4%를 차지합니다. 이 산자부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16년 6월부터는 336건 승인되었습니다. CDM 사업을 제외하면 361건이 승인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총 22건의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은 CDM 방법론을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20건은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등록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산업발전 부문의 사업들은 CDM 사업을 제외하고 총 235건이 승인이 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7개의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축량 인증의 경우 전 부문에서 현재 461건의 신청권이 인증되었으며 총 인증량은 3,018만 톤으로서 규모적으로는 CDM의 비중이 99% 정도가 됩니다. 또한 산업발전 부문 인증량은 2,358만 톤으로서 전체 인증량의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운영한 16년 6월부터는 1,234만 톤 정도 인증되었습니다. 방법론은 55건의 승인권 중 산업발전 부문이 18건입니다. 또한 해당 방법론 중 극소규모 수요가 있는 감축사업의 경우 극소규모 양식을 관장기관이 개발할 수 있어 배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각각의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방법론 명을 상세 등록부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사업자가 의도하는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확정된 3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서 외부 사업 추진 방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9월 말 환경부에서는 제3차 계획 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을 확정 수립하였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은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부문별, 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계획인데요. 외부 사업이 해당되는 상세 쪽도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사업 승인 기준입니다. 기존과 달리 국가, 지자체, 정부가 스스로의 책무로 시행한 감축 사업이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서 책무라는 것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명시된 용어로서 그 조항들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부 사업으로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승인 기준은 외부 사업 지침에서 명시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KOC 인증 요건입니다. 기존의 KOC는 발급을 받은 이후로 언제든지 쓸 수 있어 다른 할당 배출권이나 상세 배출권과는 달리 빈티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이제 KOC는 전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발생된 모든 감축 실적을 신청할 때에는 모두 인정 가능했지만 외부 사업 승인일 이후 발생된 감축량에 한해서
인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신청된 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축량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KOC 인증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소규모랑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인증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인증 신청 기한이 미적용됩니다. 여기서 승인일 이후에 발생되는 감축량을 인정하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또한 외국에서 발생된 감축량에 대해서는 사업 현황 및 감축량 발생 관리 내역이 입증되는 수준을 지침에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KOC 전환 기준인데요. 인증된 KOC는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환 신청되어야 하므로 빈티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인증과 더불어 전환 시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상세 배출권 제출 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에는 상세 배출권의 제출 한도는 할당 대상 업체가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까지였지만 이번 3차 계약 기간 할당 계획부터는 5%로 감소되면서 국내 해외 구분이 없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상세 부분에서 발생되는 감축량을 조금은 약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외부 사업 현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